한국가족보건협회와 남가주 다음 세대 지키기가 2020 국제생명주의 성가치관 교육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. 위대한 생명, 위대한 가족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전 세계가 급진적인 성교육과 외설적인 성문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귀한 생명과 그 가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,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축사를 전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김윤희 총장은 성윤리를 거의 배제하고 자기 성적 결정권을 강조하는 모든 교육이 다음 세대를 성에 함몰, 중독된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며 이 시간이 올바른 생명주의 성교육이 전 세계로 뻗어가는 근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세이브 더 스톡스 허브 메카시 이사장과 미국 하트빗 인터내셔널 조엘 고드시 대표, 남가주 다음 세대 지키기 이진아 대표와 탈성전환자 이효진 씨 등이 생명의 가치와 급진적 성교육의 실태 등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